안녕하세요. 빌딩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진짜 정보를 전해드려 최고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빌딩의 여왕입니다. 의사는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전문직이면서 고소득이 가능한 직업입니다.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고생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가 따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사분들의 수입이 높지만 평생 높은 소득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재테크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요. 어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선생님들은 은퇴 후를 고려한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보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만한 의사분들 중에 부동산 재테크를 가장 잘한 케이스는 코미디언 박명수님의 아내 한수민님입니다. 그녀는 피부과 원장 선생님인데요. 빌딩 재테크 실력도 대단합니다. 2011년 10월에 성신여대 인근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2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허름한 빌딩을 사서 편의점이랑 노래방을 다 내보낸 후에 스타벅스를 입점시켜서 2014년 7월 46억 6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걸로 무려 17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이죠. 대박 사례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방배동의 함지박 사거리라고 불리는 기사식당과 자동차 정비소로 쓰던 곳을 90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입했습니다. 이곳은 허름하게 보이지만 반포동 설해마을과 가깝고 설해초등학교와 7호선 내방역과는 500여미터 거리이며 왕복 6차선 대로변 코너에 위치해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은 곳이죠. 매입 후에 5층짜리 건물을 짓고 본인의 이름을 따서 SM빌딩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리고 이곳에도 역시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고 5년 3개월 뒤에 173억 원에 매각합니다. 건물 신축 비용 20억 원을 제외해도 시세 차익이 63억이 넘습니다. 공부머리가 뛰어나서 그런지 재테크 실력 역시 대단하시네요. 이런 경우 말고 제가 직접 만났던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빌딩을 선호하셨는지 간단히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만난 의사 선생님들은 한수민님처럼 당장 시세 차익보다는 본인 병원을 위해 건물 구입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개원 지역 선정의 중요한 요소로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고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본인에게 익숙한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전에 근무하시던 지역 또는 거주지 인근을 선호하셨어요. 본인이 익숙한 동네니 상권 흐름이나 부동산 소식도 잘하실 확률이 높으므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의사 선생님이 개원하실 건물을 찾으실 때 추천드리는 입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장 인근은 유동인구가 많은 좋은 입지라서 많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빌라 지역 인근은 환자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피스 빌딩 인근은 고수가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도 개원을 준비하신다면 시장, 아파트, 빌라 지역, 오피스 빌딩 인근을 목표로 빌딩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빌딩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매물 자료 요청을 하시면 고객님의 니즈에 딱 맞는 맞춤 매물 자료를 보내드리고 상세한 안내까지 해드리는데 이 모든 것이 100% 무료입니다. 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빌딩 매물 상담 요청하기를 누르시고 더 많은 매물을 보고 싶으시다면 카페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빌딩의 여왕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